안녕하세요, 로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틀라틀 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라코드 손잡이를 만들어 보았고요. 카라비너를 넣을 수 있는 먼저 매듭 앞모습 이렇고요.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 이렇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매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고리 부분을 지그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걸어주세요. 이렇게 건 다음에는 이두 파라코드로 코브라 매듭을 하나 지어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쥐어주셨으면, 요 매듭 부분 있죠? 이 매듭 부분에다가 메인이 될 파라코드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코드를 반으로 접어서 요 사이로 앞에서 뒤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 고리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파라코드 하나를 요 사이, 방금 걸어줬던 파라코드 요 고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쪽에 가운데 부분이 위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먼저 코브라 매듭을 조여주시고, This is 있으면 이 가운데 부분이 타이트하게 되도록. 네, 이렇게 세팅이 다 되었으면 매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브라 매듭이 진행되었던 요두 개의 파라코드를 전체적 모든 파라코드 뒤쪽에서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먼저 오른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저 연두색 파라코드로 요 교차된 두 코드를 감싸면서 중심선 가운데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파란색 코드로 요 연두색 코드 밑을 지나면서 중심선 가운데 앞에서 뒤로 나오고, 그다음에 요 모든 코드 있죠? 중심선, 교차된 선, 그리고 연두색 코드까지 해서 그걸 감싸면서 요쪽 오른쪽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요 교차된 두 코드 플러스 중심선 있죠? 요거를 감싸면서 중심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요 파란색 연두색 코드를 아래로 지나고 그 다음에 다 이쪽으로 젖힌 다음에요. 교차된 거 중심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뒤쪽 부분 연두색 코드까지 해서 감싼 다음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셨으면 다음 매듭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매듭은 첫 부분은 동일하게 이 양쪽으로 뻗은 파라코드 두 개를 뒤쪽에서 교차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두 개를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요 안쪽에 있는 연두색 코드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요두 코드 있죠? 교차된 두 코드를 이렇게 감싸서 오른쪽 꼬리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요 파란 색깔은 중심선 가운데서 두 코드를, 교차된 두 코드를 감싸고 중심선 가운데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도 동일하게 요 연두 색깔이 위로 가게 해서 두 개의 파라코드 위치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왼쪽은 왼쪽 고리 쪽으로 이두 코드를 감싸고 왼쪽 고리 뒤에서 앞으로 통과 이렇게 시켜주시고, 파란색은 중심선 가운데에서 뒤쪽에 교차된 두 파라코드를 감싸고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중심선 가운데로 나오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 조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요첫 번째와 두 번째 매듭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요 안쪽에 있는 파라코드 색깔이 계속 교차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매듭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빠르게.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오고요. 요 매듭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마지막 부분까지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매듭 진행했던 건 따로 놔두고 요 양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교차만 시켰던 파라코드로 다이아몬드 매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매듭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참조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듭 진행할 두 파라코드를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시고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돌려서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반대편 코드 위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왼쪽 코드로는 오른쪽 코드 밑을 지나서 위 아래 위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있죠.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왼쪽의 코드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코드 바깥으로 돌아서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반대편 거는 오른쪽 코드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이기 전에 요 고리 있죠? 요 고리도 같이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사용 안 하는 요 코드들도
가운데로 전부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매듭을 조여 주시면 되는데 요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요 조이는 거는 제가 따로 남겨놓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완전히 다이아몬드 매듭 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꼬리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코드들은 잘라서 라이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처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필요 없는 파라코드 다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요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아몬드 매듭을 조이시기 전에 요 가운데를 통과를 하면서 이 뒤쪽으로 보내서 조여주시면 요 부분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좀더 깔끔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그거를 놓치고 그냥 진행을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틀라트 파라코드 손잡이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요 고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카라비너를 끼워서 손잡이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